게임의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게임의 이름은 아티팩트 오브 루바트리아는 영문의 약자입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루바트리아 대륙의 규모를 의미합니다. 또한 주된 스토리는 퀸 오브 루바트라는 보석을 가지려는 세력에 맞서 이를 지키려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캐릭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터 캐릭입니다. 파이터는 신체와 기공을 이용한 근접 전투 캐릭터입니다. CBT에서 첫 번째로 노출이 될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노출은 안 되고 있지만 용병 캐릭터, 마법사 캐릭터, 헌터 캐릭터, 도적 캐릭터입니다. 각각의 캐릭터는 단계적으로 노출될 예정입니다. 이상을 좀 아라올라인의 캐릭터는 유저가 각자의 개성에 맞게 캐릭터를 꾸밀 수 있도록 다양한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무기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모험자의 쉼터 모습입니다. 쉼터에서는 기본적인 우편 창고 역할을 더불어 요리를 제작하고 마을간 이동을 할 수 있는 포탈이 존재합니다. 또한 하우징 시스템을 추가하여 유저들 취향에 맞는 쉼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마을인 소라토벨라를 소개하겠습니다. 느낌은 한적한 시골 마을의 풍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마을은 총 3가지가 등장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 마을입니다. 여기서는 전직 레벨인 18레벨까지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투에 대한 시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게임에서 전투의 기본은 콤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 공격과 스킬을 조합하여 많은 콤보를 만들어가는 전투가 컨셉입니다. 또한 다양한 리액션을 통해 화려한 전투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전투를 하는 동안 콤보, 에어리얼, 백어택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전투를 진행을 하면 던전 포인트라는 포인트가 얻게 됩니다. 이 포인트는 전투 결과 후 보상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랭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랭크와 차별되는 점은 추후에 설명드릴 결정기와 유저 성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즉, 더 많은 던전 포인트를 습득한 유저가 게임에 유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결정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정기는 기본 스킬하고는 다르게요. 화려한 연습과 강력한 데미지로 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스킬을 말합니다. 결정기는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강력한 데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잠시 전투 장면을 보겠습니다. 보스하고 될 수 있는 전전이다 보니 전투를 좀 쉽게 구성을 했습니다. 몬스터 AI도 나왔고 몬스터 스킬도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은 첫 번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던전 포인트가 경험치로 환산되는 화면이고요. 다른 게임하고 큰 차별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보장 화면입니다. 다른 게임하고 큰 차별이 있습니다.